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40대 직장인 정모 씨. 정 씨는 곧바로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예, 대기사님. 그 X교회 바로 옆에, 그 빌라 있거든요. 음주 후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진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낮아지고 아침 단속까지 실시되면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자연스레 운전을 피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좀 먹고 아침에 이제 숙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침 대리운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었다고 해야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주가 강화되니까. 하지만 강화된 처벌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술을 조금 마셨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적발되는가 하면 단속을 피해 도심 도로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보다 단속 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 지난 2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322건. 시행 전인 지난 5월 일평균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처벌 유형은 면허 취소 180건, 정지 120건, 음주 측정 거부도 14건이나 됐고,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는 이번에 30건이 적발됐습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25일부터 해서 두 달간 출근길 새벽 음주 단속 주간에 2시에 음주 단속을 통해서 부산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나가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시발점이 된 고 윤창호 사건. 고인의 친구들은 여전히 어깨띠를 메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국화 배지를 제작해 음주운전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음주운전 방지 스티커도 나눠주는 등 음주운전 근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픔을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수치 0.0